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삼사대 제사손에게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낙이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들이 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굳게 붙잡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이오니 주의 약속 말씀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사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계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데칼로그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데칼로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데칼로그가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데칼로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그 사랑의 대상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나의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데칼로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데칼로그,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세 번째 데칼로그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지도 알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될지도 알지만 정말 우리가 그 사랑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서 그분을 사랑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함께 나눌 이 네 번째 데칼로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지도 알고 사랑의 방법도 안다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와 태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분과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 우리가 사람을 사귄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7일 중에 이 하루를 나와 함께 데이트하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데이트하기 원하시는 그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갈 수 있을지 그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안식 말 그대로 쉬는 것입니다. 멈추다 또는 일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다, 스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안식일과 다른 날을 구별하여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데칼로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이 시간 자체를 이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였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홀리하게 거룩하게 여긴 것이 어떤 보이는 물체 사물 어떤 대상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공간 어떤 공간을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제7일이라는 그 일주일 중에 이 한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그 시간이라는 그 한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 또는 어떤 사물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곱째 날이었던 이 한 날을 이 시간을 거룩하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다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결국 이 공간이라는 보이는 것의 매력에 빠져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그 공간에만 노력을 기울이다가 결국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어쩌면 좀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렌트에 살고 있습니까? 플랫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집을 사가지고 자가로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렌트나 플랫보다 언젠가는 스스로 이 집이라는 그 한 공간을 차지하고 내가 그 집을 사서 살아가기를 꿈꾸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열심히 일해도 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집을 확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이죠. 인간은 자신의 시간을 사용해서 공간을 차지하기를 본능적으로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좀 더 높은 곳에서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다스리기를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공간을 그러한 땅 그러한 공간을 차지하면 그 공간에 들어갈 여러 가지 물건들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며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집과 가구, 안전하고 튼튼한 자동차, 세련된 옷과 깔끔한 외모와 탐스러운 음식, 화려한 삶의 스타일에 모두가 바라고 끌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본성적인 우리의 마음은 모두 보면 이 공간,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시간을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그곳에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갈아넣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영끌이다, 영혼까지 끌어넣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자신이 어떠한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시간의 일부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죽고 나면 그 공간을 가져가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그 한 공간, 한 집, 한 물건, 한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정열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면 너희가 나와 연애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한 날만큼은 그러한 공간을 위하여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네 번째 데칼로그인 것이죠. 해설 교수님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적습니다. 사물이라면 공간이죠. 어떤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유자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물과 공간과 더불어서 사물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이 플랫비를, 렌트비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건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갈등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일, 그러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너의 시간 자체를 나에게 드려라, 나와 함께 보내는 나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이 사계명에서 이 네 번째 데칼로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물의 노예가 된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죠.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노예, 종,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의 날,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일요일 썬데이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언제부터 이 주의 날이라 부르며 지키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 주의일을 함께 지켰던 것이 분명한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안식일에도 모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도 다시 모여서 이 떡을 떼며 기도했었지요. 적어도
이 소아시아 교회 사이에서 일요일을 이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의 이 관례로 관습으로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날,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은 모든 시간은 주님께 속한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특정한 이 한 날을 이 주의 날로 특별히 지정하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간의 첫날 곧 오늘날의 이 일요일이라고 보는 이 날을 주의 날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시간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 주의 날을 이 일요일을 우리에게 주의 날로 정하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날이 이 일요일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온 우주를 향해서 내가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던 날, 다시 살아나신 날로 생각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간의 첫날, 우리 일주일의 첫날로 삼아서 이 날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절구하고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날의 예배도 바로 2000년 전 바로 사도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역사에 따르면 이 주후 40년에 사도들과 예루살렘과 유대지역 교회들은 일요일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들은 이 노예,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 일요일날 다 쉬고 예배드리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일요일을 안식하는 날로 규정하는 그러한 구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후 일요일을 일하지 말고 쉴 것을 최초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3세기 초에 변정가였던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이 이제 일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배와 함께 육체적인 노동을 쉬는 것이 이 주일의 상징, 표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주후 321년 콘스탄틴 그 황제가 칙령, 법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일요일 날에 다 이제 썬데이에 다 쉬시오라고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날이 본격적으로 쉬는 날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모든 노동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이 육체적인 방식, 안식인 그 안식을 누리게 하면 동시에 마치 이제 미래에 실현될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하여서 육체적인 안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인 그 영적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죄와 사망과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날로 일요일, 이날을 주의 날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는 안식하면서 정말 영원히 안식하게 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쉬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날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되지만 그 미리 보는 그 안식들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바로 일요일, 주의 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쉼을 가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실현되고 있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네 번째 데칼로그를 지켜나가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 영적인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날 예배를 통해 영적 안식을 누려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일관성 있게 주일을 이 공적인 예배로 지켜왔듯이 주일을 이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부 하나님, 또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그분을 높여드리기에 합당한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일요일을 교회의 공적인 예배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편의에 따라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에 근거한 것이고, 이미 사도 시대 때부터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켜왔습니다. 만약 2000년 동안 교회가 일관성 있게 주일을 공적인 예배로 지키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해왔을까, 이런 우리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주변 세상과 성도를, 우리를 구별하는 그러한 소중한 표지, 지상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표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주일, 매 일요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그 정치 집단도 매주일 모여서 1시간, 2시간 동안 뭐 예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면 그 어떤 집단보다도 강한 결속력이 있죠. 매주일 일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모임을 합니다. 정당 모임을 하는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식, 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을 연구하던 학자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흩어져 지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합니다.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지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이 주이시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단 한 가지 좀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켰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켰지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그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실제적으로는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내가 주일을 잘 지켜가고 있지만, 내가 예배를 잘 지켜가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께 잘 온전히 드리는 그 주일을 잘 보내면 이 주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는 이 자율 학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분명히 이름은 자율인데 강제적으로 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강제적으로 오라고 하는데 안 가면, 일요일이라도 안 가면 이제 그때는 빠따를 때립니다. 학교에서 막 때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일요일은 저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면 몇 주간은 굉장히 심하게 저를 이제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얘는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얘는 도저히 이제 이 일요일을 지키는 애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되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아, 진영이 저 아이는 교회 가는 아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제가 탈선의 길로 빠지려고 한다면 쟤는 교회 가는 아이인데 라는 그걸 통해서 저의 그 탈선의 길을 막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등병 아이가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지만, 내가 일요일이라는 그 주일이라는 것을 지킴으로 오히려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의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여러분들을 지켜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통해 주의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주일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안식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 날로서 성도들이 이 일을 이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쉬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5일 근무, 뭐 4일 근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금요일, 토요일로 쉬기도 하고 주간에 쉬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러한 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장차 의상이 끝날 그 종말에 완성될 그러한 안식, 그 쉼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와, 이것이 정말 기쁘구나, 이것이 정말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는구나, 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간절한 그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많이 누릴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특별한 집회, 찬양 집회, 수련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1년에 많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매주마다 소생게 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정말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의 핸드폰의 배터리를 충전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안식, 평안함을 충전할 수 있는 그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쉰다는 것, 수입의 감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일에 안식하고 지금 여기 와서 내일이 시험인데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시편 12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집 짓는 것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건축하는 자들은 다 헛수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거나 어떤 과정들을 아마 진행해 왔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자연적인 요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플랜을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세웠지만 일이 틀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런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술술 풀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손길,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겠다라고 우리가 작정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의 삶이 정말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가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고생해서 얻는 것들이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8시간 일하는 것보다 10시간, 12시간 일하는 것이 시급이 더 높고 우리의 연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히려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수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남들보다 더 많이 책을 보면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 아닌가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한 자라도 더 보고 그러면서 일부라도 더 벌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본성적인,
우리의 시간을 어떤 것, 그 공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돌보신다는 이 점을 잊으시기 말합니다. 병일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린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했던 것은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는 동안 만나가 내렸지요. 그리고 제7일에는 쉼을 주기 위해서 제6일날 두 배로 거두어서 그들이 7일날에는 완전히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은 주인뿐만 아니라 말씀해보면 종들까지 그리고 그 일하고 있는 가축들까지 누렸음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주인 또는 사장으로서 내가 정말 쉰다면 우리의 또 직원들도 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장이 쉬면 사원들도 쉬게 하는 것이 온전히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지나친 어떤 율법주의 또는 방종 양쪽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주일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뭐 한 주쯤이야 여행 가도 괜찮겠지, 아니면 예배만 드린 후에 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주간의 다른 날과 전혀 다르지 않게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할 일이 끝났지.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청교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들의 그 철저한 주일 성수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나태한 휴식을 위한 우리가 놀기 위한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한 그런 주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해야 될 이유는 예배와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그분과 더 어떻게 보면 데이트를 더 하기 위해서 주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칼빈의 조언에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도 이 주일에 하나님을 더 묵상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성경을 한 장밖에 읽지 못하지만 주일은 다섯 장, 열 장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인데 정말 기쁨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주일에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내 머리가 좀 터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읽으면 내가 머리가 아플까 하면서 막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막 읽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머리 아픈 적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데요, 맞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너무 또한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 안식일의 규정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규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안식일용 그런 버튼이 아닌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계속 올라갈 때마다 1층에서 2층 쓰고 2층에서 3층 쓰고 3층에서 4층 씁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그 버튼을 푸시하는 것도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키지 않더라고요. 과연 이게 일인가? 그만큼 뭔가 규정을 철저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도 보면 일바사이를 거니는 그러한 제자들이 그런 배고플 때 먹자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질책하자 괜찮아 놔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위해서 있지 않고 이 안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그러한 것들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특히나 우리가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들도 있습니다. 공항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관공서나 공직자로 뭐 경찰이나 소방관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의료계에서 여러분들이 의사나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러한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위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가는 것.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안식하면서 근무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율법에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극단의 방종을 피할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나친 엄숙함을 버리고 이날을 기쁨의 날로 삼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 기쁜 날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안식일은 너희가 이집트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곳에 막 우리의 정리를 쏟았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분께 정말 그분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일에 우리가 노려가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주일은 선행을 실천하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안식을 누릴 때 다른 사람들의 영육 간의 복지에 대한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 자비, 자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의 치유와 구원의 행위들을 통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들 중에 주일날 행하기에 적합한 것은 우리가 그런 아픈 환자들이나 약자들을 위한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복음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일에 고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속한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주일이 되면 좋겠죠. 오늘날은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5일 근무, 4일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는 날, 꼭 이제 주일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육체적으로 쉼을 가지는 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이 오클랜드를 위해서 섬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하며 동력해 나가는 것 함께 이 땅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의 날, 주의 날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안식의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안식을 누리시고 그 안식을 우리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이 세상에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마다 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죄로 인해 우리는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거룩하다라고 하신 이 시간, 이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이 주의 날, 주일,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백성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식을 누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안식일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우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더 깊이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행을 힘쓰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날로 이 날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을 말로 전하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저물어져 가고 있죠. 물론 우리가 말만 해도 열사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실제적인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그 포션들을 떼어서 내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과제이며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